떨어졌죠. 엄마도 어렸을 때 꿈이 불인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신체 건강한 남성들만 군대에 갈 수 있다라고 만들 때는 이 여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법을 만들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신체가 너무 건강하고 난 군대 가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이제 자부심이죠. 그래서 뭐 그 상황이 안 되어봐서 모르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하고 싶었어요. 공간 지형 감각에 대한 시험도 보는데 제가 그게 되게 약했어요. 제가 좀 그 부분이 약해서 길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장거리 달리기에서도 네, 제가 많이 취약했죠. 무엇보다 저희가 2019년 7월에 그 N번방을 봤었는데 그 N번방을 만들어진 게 2019년 초였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이거를 그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즐겨왔다라는 것.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이렇게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착취 현장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구 하나 신고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 한국 사회가 왜 이렇지? 하면서 이민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당장 이 수천 명의 가해자들이 있는 방에 제가 그 네팔 해외봉사를 같이 갔던 오빠도 그 방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나서 그 충격이 엄청 컸어요. 차별금지법을 해결하자라고 했던 거는 정확히 윤호중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사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망하게 둬서는 안 되지 않냐. 지금 이거를 민주당이 망하게 둬서는 안 된다. 아니 한국 사회가 망하게 둬서는 안 된다. 뭐 두 얘기 다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좀 바꿔야 하고 정말 이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대에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많이 거절을 했었지만. 다섯 번 전화 때문에. 네, 그날 하루 동안 하루 동안 다섯 번 전화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정말 이 정치의 목적이 유권자의 삶을 잇고 권력자의 삶을 따르는 그 권력을 쫓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이 양당이 싸우는 이유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긴 그 승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때 이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유권자의 삶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할 그 민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었고요.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라는 말들은 계속 하는데 그게 늘 말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 너무너무 상식인 부분들이 민주당에서는 엄청난 혁신이 되어버리고 제가 생각한 그 혁신과 개혁의 기준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권력을 위한 네, 권력을 쫓는 그런 모습에 대한 회의감들을 좀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던 것이고 그래서 그 책을 내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지금 정치의 문제점을 알고 이 사회를 좀 같이 바꿔나가보자 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싶었어요. 뭐 예컨대 이제 뭐 다른 분이 뭐 윤호중 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핸드폰을 잡아서 핸드폰을 한다던가 혹은 옆자리에 계신 뭐 다른 의원님들이랑 뭐 얘기를 서덕서덕 한다거나 하는 쟤는 잠깐 있다 갈래 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중요도 있게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보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한테는 공동운영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보고 안 하고 의료 현장한테만 보고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그래서 한번 이제 저 패싱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갑자기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 뭐 잠깐 이제 국민 앞에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앉혔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제 목소리를 내니까 쟤 뭐지? 왜 지 목소리 내지?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영리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뭐랄까요, 좀 사람으로서의 인정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주변을 잘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예로 제가 선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식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식구라고 한다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밥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밥 먹은 적이 없는데 근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님이랑 같이 막 일을 했던 분들도 밥 한 번을 안 사주더라 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정치는 곧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을 희생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그 개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난 대선 때 처음 얘기를 했었던 건 2030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있으면서 어쨌든 아빠를 사랑하는 그런 그 응답하라에 나왔던 그 개딸에서 이제 어원이 나왔는데 이제 기존 민주당의 4050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그 개딸이란 용어에서 2030 여성보다는 이제 기존의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지지자는 필요하죠. 근데 비판적 지지자는 필요한데 그게 폭력적으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할 때까지 문자폭탄을 보낸다거나 이제 뭐 욕설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효능감을 충족시키는 이 폭력적인 팬덤의 문제성을 이제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제 좋은 팬덤과 나쁜 팬덤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이제 훌리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 강성 훌리건들의 팬덤 문제를 이제 좀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여관주 의원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거취를 좀 결정을 해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러니까 직을 내려놓을지 말지에 대한.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나가라는 얘기죠. 네, 나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한 3-4일이 지나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고 하고 한 3-4일이 지났을 때 뭐 8급인가 7급인가 채용 공고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즉슨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피해자가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윤호중 위원장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과 또 만나서 얘기했을 때와 전화로 얘기했을 때의 태도와 말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곧 국회의원인데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라는 심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뭐 하세요? 라고 이제 했던 거죠. 뭐 초선 오적으로 이제 불리는 그 초선 의원님들이 이제 뭐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비판하고 끝났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사과하고 넘어가야 민주당도 이제 지난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자녀 문제, 특혜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이제 세게 발언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깨끗해야 된다, 반성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 사과를 하자, 반성을 하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전 정치권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사과하고 반성하면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없던 척,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쟤네 뭐 내로남불이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뼈아픈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라는 식.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많이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무조건 이 정치는 희생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봉사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지금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은 무엇보다 만약에 일을 잘했다 그러면 이 정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임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를 내시는 거고. 근데 그랬을 때 예컨대 만약에 지금보다 되게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아 그래 너네 임금 그 정도 받아도 돼 라고 오히려 말씀하실 분들이 이제 국민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임금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국회의원의 임금이 굳이 이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깨야 되는 거고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저기 지방에 있는 지역에 살면서도 서울에 집 있는 국회의원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랬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기업 총수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이익을 보고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비정규직에서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은 간담회 때나 그러니까 뭐 정말 1년에 뭐 한두 번 그렇게 만나는 거고 근데 또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지도부에 있어 보니 행사 때마다 기업 총수들 오고 또 이제 정치인 지도부들 가고 하니까 만날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뭐 이제 저만 예시를 들어봐도 뭐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계속해서 그들의 편을 들고 그들을 대변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좀 쉬셔야죠. 그 지역주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혹은 그러니까 덜 구애받는 게 지금 청년 세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에 더더욱 청년들이 이 정치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를 뗄 수 있는 건 결국에 청년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사회에서 좀 소외받고 있고 이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 전선에 좀 더 뛰어들어서 이들의 이야기를 좀 대변하고 이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저는 좀 지금 사회에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요. 존경하는 사람은 부모님. 네, 부모님이죠. 사실 이렇게 딸이 정치를 하면서 온갖 욕을 먹고 공격을 받고 하는 것에 부모님도 되게 많이 힘드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한테 티를 안 내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엄청 크죠. 존경하는 정치인은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정치인 중에서?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것은 결국에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말을 하는 방식, 그 진심이 느껴졌다라는 것, 그 인간다운 면모가 느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되게 존경했죠. 네. 장점은 장점에서 좀 단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행동파, 정말 행동파거든요. 좀 불의를 보면은 참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건 용기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안 그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잘 받고 근데 그러면 그게 바로 몸으로 나타나요. 바로 위가 아파요. 위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함에 있어서 좀 제약을 얻을 때가 있죠.
어쨌든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회에서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이면 그걸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때때로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기울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 예컨대 비행기에 추락사고가 났다, 해외에서 추락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탈 일이 있으면 그 비행기에서 가다가 이 비행기가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 비행기 안에서 뭐 유서를 미리 써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그렇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추락당한 불꽃 활동할 때였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불꽃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의 위안을 얻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나는 지금 죽어도 큰 여한은 없겠다 라고 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의 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시고 혐오를 느끼시는 이 국민분들의 마음이 저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저도 이 정치를 너무너무 바꾸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그 바꾸는 일에 어떤 일을든 좀 해볼 테니까 이 정치를 아예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